의식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고객이 누우면 예. 우리가 루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은 스웨드 씨를 교육받고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뮤직 테라피 올림을 이제 교육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루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뮤직 테라피를 배우신 분이니까 예. 루미의 정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네. 믿음, 호흡, 의식, 청중. 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나도 정화하고 이 사람의 호흡도 정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죠. 자, 이렇게 동부 약간 위쪽에 대고 호흡 호흡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지. 이때 선생님이 눈을 감기 전에 이 사람이 등 호흡하는 걸 지켜봐야 돼요. 언제 올라오는지, 언제 내뱉고 있는지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 지금 내뱉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촬영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이쪽에 오셔서 영원한 마음으로 샤롱을 다시 받아서 천천히 그대로 올려놨을 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샤롱 위에다 올려놓는 것보다 그냥 샤롱 위에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쓸 때 내 손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기를 부어요. 이런 동작들 우리 일직선 방향으로 하는 오일 묶음법 했잖아요. 예.